그림아, 그림아, 우리 이제 미용 갈 거잖아. 우리 그림이 어때? 기분이? 어?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? 더워요? 그림아, 우리 이제 미용 갈 건데, 털 깎고 이제 덮지 말자. 그리고 우리 그림이 지금 할머니 같은 인상이지만 미용하고 나서 이뻐지자. 알았지? 어? 공주님 되자. 아이고 더워. 아이고 더워. 너무 더워. 우리 햇살이 어디 갔어? 햇살이도 우리 햇살이 백설기처럼 이뻐지자. 좀 이따 변신하자. 빠바바밤빰. 빰빠바바밤. 엄마 싫어? 햇살아. 아, 항상 뭔가를 하려 그러면 너네 눈치를 채더라. 햇살아. 우리 햇살이 오늘 미용했어요. 근데 오늘 햇살이가 미용하는 곳을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원래 가던 곳을 못 가고 오늘 쉬는 날 좀 자르려고 딴 곳에 갔었더니 오늘따라 애가 초췌해요. 좀 어색하고 피곤했었나 봐요, 미용이. 안 쳐다봐. 햇살이는 미용하고 한 3일 좀 우울증처럼 좀 그래요. 원래 이쁘게 쳐다봐야 되는데 엄마를 예쁘게 쳐다보지 않아. 싫었어, 미용하기가. 아이고, 그래서 미안해. 약간 평소에 하던 스타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처음 가서 그런지 원래 우리 햇살이 미모가 포텐이 터지는데 이렇게 좀 초췌하다 오늘. 어? 우리 햇살이 미용하고 우울해. 아유, 어떡해, 우울해. 미안해. 응? 미안해. 그래도 어쩌겠어. 머리는 깎고 살아야지. 하고 싶은 것만 할 순 없잖아. 미안해. 자, 그러면 우리 그림이 그림아, 우리 그림이는 미용하고 나서 훨씬 이물이 좋아졌어. 응? 그림아, 엄마랑 좀 놀아주면 안 돼? 그림아, 어? 너도. 그림이는 햇살이 비해서 미용 스트레스를 물론 받기는 하겠지만 좀 털어내는 게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그래도 당일은 좀 평소보다는 피곤해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. 그림아, 좀 예뻐진 모습 좀 서서 보여주면 안 돼? 어? 그림아, 꼭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어? 그림아, 이쁜 모습 보여주면 안 돼? 얼굴만 나오잖아. 엄마가 오늘 청 원피스까지 입혀줬는데 그거 좀 보여주면 안 돼? 싫어? 안 되겠네. 아이, 엄마가 오늘 청 원피스도 입혀줬는데. 응? 그림아, 우리 그림이 오늘 미용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?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응?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엄마랑 대화 좀 하자. 얘네 둘 다 완전 햇살아. 햇살이, 우리 그림이 오늘 왠지 그림이에게 평소에 왈가닥 그림이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. 확실히 강아지들에게 미용은 아무래도 사람이 좋자고 시키는 거다 보니까 물론 얘들에게도 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세를 고정시켜놓고 하기 싫은 걸 계속 시키니까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. 그림아, 고생했어? 응? 오늘은 엄마가 안 귀찮게 할게. 잘 자? 우리 햇살이도 잘 자? 푹 쉬어?